안녕하세요.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피아노 교본 저자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써온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피아노 교본 피아노 교재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가, 무엇을 봐야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쓴 책은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피아노 교본 파란 책입니다. 이 파란 책은 제가 20년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레슨을 받았던 내용들을 쭉 정리한 레슨 노트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코드, 251 코드, 그리고 컴핑하는 방법, 실전곡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응용되어지나 그것을 설명한 책이 이 파란 책입니다. 이 파란 책은 두고두고 꼭 연습을 하셔야 되는 아주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20년간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스테디셀러였고 베스트셀러였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두고두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이 실전곡들을 연습하다가 컴핑이 부족하다 그러시면은 버클리스타일의 재즈피아노 교본 컴핑편, 이 빨간 책을 보시면 됩니다. 버클리 음대에서 리얼북이라는 재즈곡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 이 연습을 할 때 컴핑 코드를 만드는 것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연주를 하게 되나 이것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핑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음악을 연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버클리 스타일의 재즈 피아노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앱들이 나오는데요. 책의 색깔과 맞게 그 앱을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앱이 나옵니다. 예,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왼손으로 컴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바람에 오른손으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컴핑은요, 왼손 반주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연주를 할 때요. 자, 왼손을 어떻게 반주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이 재즈피아노 컴핑편입니다. 재즈 피아노의 꽃은 뭘까요? 솔로입니다. 이 솔로를 어떻게 멋들어지게 연주할 수 있나? 그것을 설명한 책이 노란 책입니다. 이 노란 책에서는요, 건반화성, 여러분들이 솔로를 할 때 알아야 되는 스케일 이름, 스케일을 어떤 것을 사용할까? 이것을 설명을 쭉 해놨고요. 솔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것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파란, 노란 책 시리즈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신호등 보이시죠? 신호등을 볼 때마다 빨간 책, 파란 책, 노란 책을 생각해 주시고 재즈 피아노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의 반주자라면은 찬송가를 멋들어지게 한번 연주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였고요. 그래서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찬송가 피아노 곡집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수요 찬양 예배에서 찬송가를 반주하면서 어떻게 좀 더 화려한 화성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곡하고 연습하였던 곡들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음악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음악, 건전한 음악을 함께 연주하고 싶으시다면요,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키즈 이 곡집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키즈는요, 아이들과 함께 레슨을 할 수 있는 책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은요,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키즈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책이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키즈, 선생님을 위한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키즈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연구를 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 파란 책과 주황색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인데요.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키즈 이 책을 아이들에게 주고서요, 아이들과 함께 레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이것을 다 연습하고 나서요, 굉장히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연말 학부모들과 함께 발표회를 해야 한다면은요, 이 송북을 추천드립니다.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피아노 송북에는요, 제가 엄선한 곡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이 모든 교과 과정을 포함하여 제가 만든 이 모든 책들의 교과 과정 내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곡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작곡을 하고 편곡하여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연말, 연시, 학기 말 아이들과 함께 연주회를 준비하신다면요, 이 송북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클리스타일의 재즈 피아노 교본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침을 따라 좋은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전문 연주가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즐거운 음악을 연주하는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로 성장을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은 아이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선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